거짓말 하고 유세윤 책상이래. 예. 공부하는 책상이래요. 와. 책상이 10m가 책상이에요. 와. 10m가. 공부를 얘는 뭐 어떻게 봐 하는 거야. 10m가 책상이에요. 진짜로 깜짝 놀랐죠. 중요한 건 아임의 IMF도 지난 다음에요. 어머. 근데 이제 집에서 서로 이제 집이 저렇구나라는 걸 봤는데 이제 제가 학교 가서 다 얘기했죠. 와, 요새는 잘 산다고. 이 여자들이 다 막 다르게 보는 거예요. 네? 막 집이 막 그렇다 막 하니까 제가 그때부터 좀 우쭐대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처음으로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된 거예요. 저희 놀러 오게 됐는데 저희 집이 그때는 이 저희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있는 이런 요 정도 크기의 집에 6명이 살았거든요. 6명이 살았어요, 이 정도에. 예.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렇죠. 근데 친구니까 뭐 그래요. 상관없죠. 네. 네, 집에 갔는데 화장실 간다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 전에 주의해야 될 게 있대요. 예. 저희 화장실은 변기를 신으로 보신대요. 무슨 소리지? 들어왔는데 이게 집 구조상 화장실을 좀 억지로 지은 것 같아요. 억지로 지어가지고 변기가 이만큼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천장은 되게 낮아요. 소변을 보는데 이런 거 봐야 돼. 농담처럼 보이시죠? 저희 집이 반지하였거든요. 그래서 집에 수압이 낮아서 경기가 높은 데 있어야지 내려간다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 집에서 가장 높은 데 있는 게 변기예요. 근데 제가 여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는 키가 작으니까 그냥 이렇게 서서 볼 일을 봤는데 점점 커가면서 그때 정말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이걸로 답을 하시려고요?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자신의 측근. 정말로 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금전적인 걸로 가슴이 에어지도록. 가슴에 대못을 빡빡 압도록. 그래서 악재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축을 많이 하시고 돈을 많이 모으시나요? 아, 그럼요. 저는 돈이라면 불을 켜거든요. 아닙니까? 이것도 끝나요. 저 야심한만 녹화 지금 끝나고 편의점 알바 가야 돼요. 저는 이거 만약 틀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 진짜요? 정답 확인! 네, 이해였습니다. 혜성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친구나 뭐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금전적으로 비교당해가지고 좀 상처받았던 적이 있었나요? 네. 저 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죠. 강타 씨랑 지훈 씨랑 좀 친하잖아요. 네. 딱 그쯤에 제가 데뷔할 때쯤 해서 두 분하고 친해졌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두 분은 최고의 스타, H.O.T.가 한창 최고일 때고 이준 씨도 그때 뭐 외하늘은 해서 시작해서 굉장히 높은 인기를 구사할 때니까 저는 이제 갓 데뷔한 신인이고 그래서 그래도 같이 다니면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개사면 할 때라든지 그런 거는 그런 때도 있었고 저희끼리 있으면 사인을 받으러 오면 항상 저는 뒤에서만 있어야 됐었고 물론 친한 친구지만 가끔 그럴 때 굉장히 속으로 좀 아 이거 내가 성공해서 치명을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굉장히 오기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우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자극받은 적 있나요? 데뷔 초에 이제 같이 어울려 다니던 같은 일을 하고 있던 친구였는데요. 데뷔 시기도 비슷하고 그래서 좀 어울리고 뭐 길거리에서 떡볶이 먹고 뭐 그냥 동네 호프에서 맥주 한잔 하고 그랬던 친구였는데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고 되게 잘 돼서 자기 가족들한테 부모님들한테 해드리는 모습이 너무 부러보면서 아 진짜 아 나는 왜 못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나도 아 진짜 저게 진짜 남자답고 저게 제일 부러운 거다 그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항상 힘든 일이 있고 뭐 좀
포기하고 싶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그 친구를 떠올렸죠. 누구예요? 그 친구는 이제 돌려차기라는 영화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현빈 씨? 네, 굉장히 되게 잘 됐고 그래서 저도 내심 부러워하면서 항상 힘들 때마다 생각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죠. 와. 그럼 자, 그럼 윤진선 씨가 일을 연기를 하면서는 네. 돈을 벌면 항상 이렇게 여행을 갔어요. 아. 여행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뭐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친해지다 보면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건 아, 또 다음에 돈을 벌면 또 여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서. 아니, 혼자 다니는데 혹시 약간 무서운 사람들이 좀 위험을 아, 한 번은 정말 위험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홍콩에 이제 홍콩에 처음 갔을 때여가지고 모든 게 너무 신기해서 혼자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유명한 거리에 클럽들이 이렇게 많아서 사람들이 술도 마시고 뭐 춤도 추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들어가서 사람들을 좀 구경해야겠다. 그래서 맥주 하나 시켜놓고 혼자 네 예. 혼자서 이렇게 바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떤 저쪽에 동남아시아계 사람들인 듯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눈 빛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아 뭐 별로 관심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려고 맥주병을 놔두고 화장실에 갔다 왔어요. 제가 맥주를 다시 마시려고 그랬더니 바텐더가 이렇게 오더니 이거 너 맥주야? 이렇게 와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맥주인데? 이랬더니 어 이거 마시지 마. 아까 쟤네들이 여기다 뭐 하는 것 같았어. 어머! 어머! 정말 그 사람이 말 안 해줬으면 저는 그거 마시고 뭐 어떻게 뭐 잠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됐겠죠. 몰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뭐 수면제나 이런 거 많이 타서 야, 뭐 환각제나 혹시 뭐 10전 대본 타냐고 뭐? 쪽버리지 말라고? 쪽버리지 말라고 몸에 좋은 거 근데 정말 진짜... 큰일 날 수 있었죠. 나는 홍콩 쏘달려도 그런 일이 없던데. 아, 참 그렇구나. 그 사람들은 그거 마시면 또 괜찮아. 근데 근데 원샷하고 쫙 먹고 계속 잘 나왔다 계속 안 되지 약발이 안 되니까 고마워요. 예, 예. 또 이렇게 정리를 정답 확인을 그럼 어떤 취미나 뭔가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 윤진서 씨 정답 확인. 그럼 혜성 씨가 한번 살아가는 사람을 네. 뭐 영화나 드라마 얘기 같지만 뭐 돈 많은 남자에게 빼앗겼다던가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진짜 미친 듯이 돈을 벌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어, 실제로 배배가 뭐 그냥 아니 그런 저는 적은 그런 적은 없던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좀 때. 영화 같은 일이라 예. 과연 이게 있을지 정답 확인. 와~ 기호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위 경험이 있나요? 누가 나를 정말 비참하게 채웠던 경험? 세 번 사랑을 해봤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친구는 한 8년 정도, 7년 정도? 그러니까 왜냐면 중학교 국민학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예.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교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동네 짝꿍이었죠. 아~ 근데 그 친구가 예. 고3 때 예. 서로 공부를 해야 되기 위해서 잠시 헤어지자고 그랬죠, 그 친구가. 근데 전 너무 허전했는데 그때 마침 저를 좋아해준 한 여성이 있었어요. 아, 이게 고세를 못 참고 아 근데 그게 사귀자, 다시 계속 만나자 그랬는데 걔가 그 친구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계속. 그래서 그래, 그러면 딴 여자를 만나자. 왜? 그 잠깐의 물창도 외로워서. 외롭다기보다 그냥 얘가 아니면 딴 사람이라도 전 괜찮... 그러니까 딴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아, 얘가 아니면 그냥... 지금 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상한 분이